하지만 포도 농사 짓는 모든 시설서부터 해갖고 하다못해 유기물 폐비까지 정부에서 다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.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리긴 뭐 했는데 농업에 보조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한다고 그랬어요. 주변에 선배들을 봐도 그래요. 보조 많이 받은 순서대로 다 망해요. 그거는 경영하고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돼요. 1년에 600평 기준으로 해갖고 샤인머스켓 4천만 원 했는데 2억을 한 번에 투자해갖고 그 원가 계산을 따져보세요. 그러면 태풍이 와갖고 또 못 받을 수도 있고 보조사업은 반드시 내가 가는 길목에 대한민국 진짜 복지국가인데 모든 영농에 종사하는 것들을 모두 다 해주고 있어요. 보조사업은 뜻있는 길에 길이 있고 그 곳곳마다 다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지원 자격 조건이 되니 물론 뭐 연필로 이름 석자 쓰면은 다 주는 건 아니죠. 보조사업도 경쟁입니다. 내가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지만 포도농사 짓는 모든 시설서부터 해갖고 하다못해 유기물 퇴비까지 정부에서 다 지원 사업이 있으니 반드시 자기가 맡고 있는 지원 사업을 받고자 하면은 그 자격 조건이 반드시 뒤따라요. 공문에 보면은. 그래서 가까운 시군구 농정과나 기술센터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지금 요새 1월달에 한참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.